여러분들의 열정과 소통 그리고 재미와 의미의 온도를 쭉 높여드릴 백도스입니다. 예스! 아! 백스쿨의 시즌2 게임을 설명한다. 시즌2는요,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흔한 도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팀빌딩 게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죠. 이번 영상, 이번 게임은요, 저희가 직접 제작한 도구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팀빌딩 게임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백도씨와 함께 하시죠. 자, 이번 도구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요겁니다. 자, 가면 펴볼게요. 와, 길다. 자, 요게 화면에 다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자, 보여드릴게요. 자, 세계 지도에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습니다. 그죠? 네, 번호에 구멍이 있죠. 구멍 1번부터 7번입니다. 자, 요렇게 들었는데요. 요거 어떻게 지정하냐? 현수막천입니다. 보시면 현수막천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프린트를 했어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프린트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뭐 저희가 프린트 기계 없기 때문에 직접 전문 업체에다가 맡겨서 여러분께 프린트 하시면 되겠고요. 크기는 클수록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고요. 적을수록 인원이 적게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 요 정도 크기면 적정 인원이 뭐 10명, 8명, 7명, 뭐 5명은 관계없고요. 근데 5명 이하면 조금 부담되기 때문에 5명 이상으로 팀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구멍은요, 저희가 직접 가위를 가지고 오렸습니다. 자, 지금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수직으로 들었습니다. 요거는 수평으로 드셔야 돼요. 팀원 전체가 10명이다. 그러면 천 끝을 잡으시고요. 잡은 상태에서 요 도구를 쫙 피셔야 돼요.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보이시겠죠? 여기다가 공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공, 아무 공이나 괜찮습니다. 테니스 공도 괜찮고 야구 공도 적당한 크기의 공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중간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분이 여기 잡고 있잖아겠죠? 공에 손을 터치할 수 없고 이 천을 움직여서 공을 조절하시면 돼요. 방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공의 그 길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홀, 자, 1번 여기 있습니다. 1번의 홀에 골인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을 360도 돌게끔 하셔야 돼요. 10분이 잘 커뮤니케이션해서 360도 잘 돌리시고요. 공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사이드로 나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1번에 쓰면 2번으로 갑니다. 순차적으로 2번 360도 공을 돌립니다. 3번 돌리고 4번으로 가서 4번 돌리고 5번 돌리고 6번 돌리고 마지막 7번째는 공을 7번째 그 홀에다가 골인 시키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10분이 잘 커뮤니케이션해서 1번부터 6번까지는 홀 주변을 360도 돌게끔 하시고요. 7번은 돌인 게 아니라 올인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는데 돌리다가 공이 밖으로 빠졌다 실패입니다. 그리고 1번부터 6번까지 홀에 들어갔다 실패입니다. 1번, 2번, 3번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1번 돌렸다가 2번 바로 4번으로 갑니다. 3번 안 돌렸죠? 실패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께서 룰을 갖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명칭은요,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직접 여러분께 제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런 현수막천도 괜찮고요. 아니면 빳빳한 천막천으로 하셔도 됩니다. 해서 여러분께서 직접 제작을 좀 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운영을 좀 해보시면 상당한 몰입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작하는 게 좀 어렵다,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직접 제작한 블랙홀이란 팀빌딩 미션을 함께 소개해드렸고요. 야 이거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구독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도씨는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미있고 의미있고 아주 기똥찬 게임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잘 견디고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같이 예스! 아! 자, 이번 미션은요, 바로 블랙홀 미션이 되겠습니다. 팀별로
천 하나씩 드렸죠? 여기에 공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우리 팀의 도구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경쟁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집중해 주십시오. 자, 요것을 한번 쫙 펴보십시오. 펴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번호 보이십니까? 자, 번호에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잡는 방법은요. 팀별로 10분이 있으니까요. 10분 전부 참여하시고요. 자, 천을 끝을 잡습니다. 자, 수평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세는요, 앉든 쓰든 전혀 관계없고요. 공을 중간에 딱 놓습니다. 자, 놓은 상태에서 기울기를 가지고 속도와 방향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순차적으로 공을 조절해서 1번에 있는 구멍, 홀을 골인 시키는 게 아니고요. 주변을 360도 돌립니다. 공을 터치할 수 없어요. 자, 2번 마찬가지입니다. 360도 돌립니다. 3번 돌리죠. 3번에 4번 올 때가 좀 어려울 겁니다. 중간에 7번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구멍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밖으로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돌리고 5번 돌리고 6번 돌리고 마지막에 7번은 골인 시키시면 미션 성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입니다. 자, 중간에 1번 잘 돌렸다, 2번 가는데 어머 밖으로 빠졌네, 미션 실패했죠. 그러면 1번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공을 중간에 두고 2번부터 다시 미션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경쟁 방법은 지금 5개 팀이 동시에 시작이 돼서 가장 정확하게 먼저 끝날 팀이 승리팀이 되겠습니다. 팀 안에서 원활하게 소통하시고요. 이 공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빠르게 조절할지 연습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빨리 여러분께 숙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습 시간 7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시고 연습 후에 최고의 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